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작곡 전공의 혜원입니다. 입시 준비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? 저는 클래식을 1년 반 정도 하다가 실용음악 1년 하고 수시를 봤습니다. 연습하면서 힘들었던 거 있어요?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손으로는 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실력 발전이 너무 더딘? 손이 안 익으니까. 한국대학교 시험장 분위기는 어땠어요? 교수님들이랑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았고 친절하게 웃으면서 맞이해 주셨어요. 질문은 어떤 거 받았어요? 자작곡에 대한 설명과 이 곡을 쓰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피아노를 쳤는지 앞으로의 음악 목표가 뭔지도 여쭤보셨어요. 저는 인디나 락 쪽, 밴드 쪽 하고 싶다고 의견을 드렸었고 미디도 관심 있다고 말씀드렸어요. 본인만의 연습 방법이 있나요? 초견이 부족하면 리얼북을 계속 보고 그 코드대로 초견을 한다든지 기본기가 부족하면 한홈을 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연습했던 것 같아요. 제일 부족한 거를 제가 제일 잘 아니까 그 부족한 거 위주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. 진짜 곡을 엄청 많이 들어봐야 된다. 그 듣는 대로 나온다고. 아, 맞아. 학원에서 도움이 되었던 수업 있었나요? 학원에서는 제가 부족한 거 위주로 선생님을 배정해 주셔서 초견이 많이 부족했을 때 박규리 선생님이 처음부터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특이 작곡이 되게 생각보다 비중이 큰데 노용희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알려주셔서 특이 작곡은 문제없이 봤던 것 같아요. 엄유리 쌤이 이제 재즈적인 자작곡이나 연주곡을 위주로 봐주셨던 게 이게 밸런스가 잘 나눠져서 배웠던 것 같아요. 기억나는 다른 수업도 있어요? 앙상블도 되게 좋았고 해보지 못했던 것들 할 수 있으니까 매주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하고 면접을 보는 퍼포먼스가 제일 떨리기도 했고 그래서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퍼포먼스 프로그램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? 입시처럼 똑같이 연주곡을 치고 각자 전공에 맞게 면접을 보거나 초견을 보거나 선생님들이 교수님처럼 질문해 주시는 거에 임기응변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.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답을 잘했던 것 같아요.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게 돼요? 입시할 때는 되게 이것저것 많았는데 막상 끝나고 나니까 정확한 목표가 없는 것 같아서 하고 싶은 음악을 찾는 게 우선 목표예요. 앞으로 학교생활 보람차게 꾸미길 기원할게요. 감사합니다.